네, 오늘이 10월 16일이네요, 벌써. 그래서 오늘 일요일인데 화요일 날 4도까지 떨어진다 합니다. 그래서 예, 열매마, 덩쿨마, 우주마 수확을 일단 해지되겠어요. 그래서 여기 하우스 활대에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을 예, 수확을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공중에서 열매마가 달리는 거죠. 그리고 땅에 그 알뿌리 심은 것도 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또 먹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잎은 쌈으로 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. 효능은 아주 좋습니다. 그냥 일반 마보다도 엄청 좋은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 효능은 적어 놓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적어 놓은 거 보시고요. 예,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해보겠습니다. 늦게 심은 건데도 꽤 달렸습니다. 크기도 꽤 커졌고요. 예, 그래서 먹을 만큼은 충분히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아주 짜잘한 거는 일단은 그대로 둡니다. 혹시 요번에 이거 4도 떨어졌을 때도 서리가 안 오면은 예, 그대로 살아남아서 또 자랄 수도 있으니까요. 네, 수확을 다 했고요. 한 박스가 약간 안 되게 나왔는데 먹기에는 충분합니다. 그 다음에요. 이게 요리로 해 먹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. 그 맛이 없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가지고 익혀서 고구마 대신에 먹고 있어요. 그러면은 좀 먹을만 합니다. 예, 그 맛없는 고구마 식감이니까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주를 또 따러 가야 되는데 여주 따러 가기 전에 간식으로 먹고서 갈 거예요. 그래서 전자레인지 몇 개를 돌리겠습니다. 네, 비닐봉지에 넣고요. 그 다음에 숨구멍을 애매군데 뚫어 줬습니다. 그리고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되겠어요. 네, 전자레인지에 6분 했습니다. 6분. 제 그 용량이 좀 큰 거거든요. 그래서 조개까지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됐어요. 그리고 이제 먹고요. 먹고서 여주 수확하러 갈 겁니다. 여주. 김이 나네요. 네, 이렇게 소개까지 아주 잘 익었습니다. 꼭 이게 고구마예요, 고구마. 고구마 형태가 아주 똑같습니다. 형태도 그렇고 맛도 고구마 맛이 나는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. 그래서 이거 간식으로는 이렇게 먹는 게 아주 딱입니다. 몸에 엄청 좋으니까요. 네,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하늘마, 덩쿨마 한번 식재를 해 보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참 껍질째 먹어도 되는 겁니다. 껍질에도 효능이 많이 있으니까요. 네, 그거 빠뜨렸어요. 네, 고맙습니다.